이번 월즈까지 총 8번째 참가하고 있는 북미의 전통 강호 C9. 전승 행진 중이던 C9이 플레인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에서 UOL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으며 DFM과의 1위 결정전을 치르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패배하며 DFM에게 직행을 내주고 결국 고점과 저점을 모두 맛보며 겨우겨우 그룹 스테이지 막차를 올라탔는데요. 분명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플레인에서 보여준 C9만의 색깔은 명확했습니다. 퍽즈의 캐리력은 역시나 명불허전이었고 AP 탑 말파이트를 선보인 북미의 태산 퍼지, 월즈 첫 올라프를 픽한 블레버 등 다양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연 끝까지 메이저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C9이 보여줄 북미 파워를 기대해봅니다. 인전에서는 조금 고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어차피 한타를 보는 거니까 자, 썸머 5승 1패였습니다. 자, 마지막 저자린 오. 이거는 칸 선수가 보여줬던 픽이죠. 네. 역구도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연습 과정이라는 게 대부분의 팀들이 서로 간에 하면서 그 소문도 돌고 어느 정도 정보 교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칸이 그래, 그부 한번 잭스 한번 했는데 그렇죠. 요거는 또 그 구도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 칸이 만약에 그레이브즈로 잭스를 압살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경기 더 높은 경기에 갔을 때도 다몬기아의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맞죠. 상대편 저 아직까지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간 선수 없어요. 자 원위치하지 않고 저 브레버 오면 두 명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퍼지도 있어요. 먼저 사건 터집니다. 아 이거를 버렸어요. 잭스가 버렸어요. 잡았어요. 예. 다몬기아 시작하자마자 1분 때 버블이 나왔습니다. 이쪽 세게 돌려. 그래도 레이저가 힘을 잡았죠. 진실을 찍었어요. 아, 골드 뜨거운데, 뜨거운데. 아쉽습니다. 서로 러브샷. 와이드 와드가. 다몬기아 이 타이밍이 제일 위험한 타이밍인데 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상대는 스펠 다 있습니다. 아, 텔까지 와요, 라이즈가. 아, 이거는 좀 위험해 보이죠? 버리는 게 나아요. 아, 예. 한 명이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대신 뭐 다른 쪽에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겠죠. 꽤 많은 적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다이브 각 보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멸이 남아있는 네. 지벤이라서 그래도 거기 레리 도착하고 잡았죠? 와. 정화 없으며 밀고 들어가면서 한 방 더! 예! 아, 이걸 사네! 전멸은 있었기 때문에 칸 조심 벽을 넘을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칸이 예. 이렇게 움직임을 잡고 있고 아니면, 근데 라이즈 예, 솔방울 탕! 네. 와 전멸 안 라이즈까지 쓰고. 왔는데 진짜 잘 살았죠? 그렇죠 지금 세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래쪽 사건 없었습니다. 오이고 과감하게 들어왔는데 펑치까지 여왕의진가 이후에 그렇죠 팀도 쇼메가 맞거든요. 베릴도 블레버 쪽 그래도 같이 네. 싸보면 블레버 잡고 그 베릴 베릴 네. 베릴 봐야 돼요. 베릴 살아날 수 있나요? 지원 있어요. 가능합니까? 그렇죠 진도 아래쪽 지원 사격 예 적당히 그래서 키힐은 서로 정글러를 주고받으면서 교환 3대3 깨는 거죠. 샷건이에요. 그리고 이러다가 운명 쿨타임 돌면은 바로 탑쪽 다이브 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진짜 파괴적인 라인도 보여주고 네. 있고 브레버가 어디 가도 못하고요. 이거 네, 네. 무관 희생자도 있습니다. 진짜 솔로 랭크였으면은 잭스 이거 우리 팀 뭐해라는 말 나오죠. 네. 근데 갈치는 전까지 아니고 운명 작전이 블레버 이거 네. 전멸 없죠? 잠깐 걸리고요. 영이 직간대 쫓아가면서 때리며 잡고 위는 위대로 네. 아래는 아래대로 여기서 쌍고저 지벤 약간 오지마궁 한번 쏴본 느낌이죠? 예. 이게 다몬키아가 돌파할 것 같으니까 여차하면 네. 일부러 안 먹을 필요는 없고요. 자 위쪽으로 병력들이 좀 보입니다. 자 C9 바로 달려드는 포주가 그냥 뒤를 사는 거죠? 3명! 쇼메가 4명 봐야 되는데 레이드! 4명! 레이드! 근데 이걸 어쩌...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도 레이드 해야죠. 자 다른 쪽 뭐 없습니까? 열받는데 그럼 아래쪽은 이게 아직 10시간 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도 최고의 타임이에요. 최대한 좀 이득 볼 수 있으면 봐야죠. 각각 위아래 서로 마찬가지 내리 없는 상황에서 C9이 숫자가 예. 많거든요. 시꺼먼데 저기 암흑색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C9 많이 내려가고 캐니언 물렸어요. 네. 캐까지 네. 다른 잭스가 캐니언! 캐니언 잡힐 것 같고 뒤쪽 퍼지 말아야 퍼지 네. 튀어야죠. 튀어야죠. 네. 아예 그냥 전멸 뒤잡고 고스까지 잡아요. 라이즈 위쪽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면서
자, 헬프가 헬프 나는 갔거든요. 그렇죠. 어, 잡고 정났다. 살짝 피해 주고 벗어나고 일단 칸이 걸리겠는데 네 들어갔어요. 네. 이게 자기 속도 들어가면 밀고 들어가면 그렇죠? 이제 자동기야. 밀고 들어가면 돼요. 밀고 들어가면 돼요. 밀고 들어가면 컨텐콜 한 명. 이게 컨텐콜이죠. 마지막에 게임을 시작하지. 예. 드래곤캣. 어, 집엔 합격. 맞다. 게임을 잘 통과했어요. 합격이에요. 뭐 하냐? 오, 운명. 그렇죠. 진짜 오고 있죠. 스톤. 그렇죠. 레이 벽 너무 오르고요. 전멸 없지. 와, 김이야 똑바로 서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자, 잭스 같은 픽이 나와가지고 운명 떨어지고 대패 바로 스턴 걸고요. 그래서 그래. 오히려 칸이 길을 막았어요. 예, 오른쪽 블레버니까 나머지가 베리 우동도 베리에서 컨택처리 더 세다. 한 발 더. 한 발 남았다. 볼칸 운주하셨죠. 그게 다가 아니죠. 맞습니다. 어차피 앞쪽에서는 또 뭐 캐니언 막 칸 베리를 다 잘 버텼고요. 예. 뼈를 묻겠다란 마인드로. 맞죠. 담원은 여기서 과장. 턱지 장군님도 오셔야 돼요. 예. 이거 마지막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턱지 장군님. 예. 오셔야 그래서 돼요. 오고 있습니다. 옵니다. 예. 여기 안 오면 싸움 끼지도 못하고 그냥 예. 있어서. 그래서 또 운명이 먼저 자, 켜졌고 담원기는 시야를 통해서 보자. 잘 잡고 있고. 턱지 반대쪽. 그렇죠. 아, 스타가 아, 걸었고요. 어, 박지! 아, 대장군 여기 점치면 안 돼요, 대장군! 네. 다음에 카드 연계 한 번 더! 어, 일단 빠지면서. 아, 그렇죠? 네. 아, 이제는 퍼즈도 안 보였어요. 미포가 궁이 없어. 어, 그래도 베리 잡혔어요. 혹시 베리 잡혀고 어, 넘어가면. 네, 잠깐! 네, 어, 불고! 정화 받은 건 좋았고요. 미포궁 10시! 네. 한 2시간만 더 버티면! 그렇죠? 어떻게 해줘? 어, 일단 키자! 일단 퍼즈! 네. 일단 키자! 살 사람은 살자! 아, 근데 이게 살 사람이 줄고 있어요! 책임한 돼요! 살 사람이 3명! 네, 죽고. 일단 장군님 옆에 있던 블레버는 살았는데 네. 그렇죠. 이거 쇼메이커 순간이동도 있고 네. 이게 원래 장군 옆에 있는 사람만 살거든요. 같이 먼저 도망갈 때 어, 좀 무책임해 보였어요. 네. 오, 예. 아, 물론 게임은 안 끝났으니까요. 예. 어. 마사지 해준 느낌인데 예. 와, 대단한데 엄지척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목적이 날렸죠. 바론 버프를 통해서 미니언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먹이야. 예, 슬슬 정리 하시죠. 자, 밑쪽 쌍둥이 타워 살짝들이 아, 그렇죠. 네, 달려들 수밖에 없죠. 아, 벌칸 죽고 네. 빼지 마라. 폭즈가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데 네. 안 돼요. 아, 약발을 눌렀는데 데미지가 들어가야 밀려요. 되는데 데미지가 안 아, 들어가. 칸은 무슨 아, 우와. 바깥쪽 있는 적들 퍼지도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아, 버딩 컷. 아. 자, 그리고 넥서스까지. 어이고 넥서스 깨면서 GG. 진 HP 포 정화 없거든. 나 골카 없다. 나 골카 돌리면서 나 골카 돼 지금. 레오나 골카 레오나 골카 레오나 골카. 넣어줘. 레오나 볼까? 나 잭스 볼게. 아. 15코. 잭스 이 빠졌다. 잭스 이 없어. 오케이. 오빠 나 스킬 있어? 스킨 잘하. 나 잭스 나 W 쳐. 잡았다. 가자 가자 호사야 고고고고고고. 오케이. 고고고고고. 형 절대 안 가. 네. 이렇게 주요 장면이 아주 깔끔하게 편집이 됐네요. 한 장면밖에 없습니다. 뭐 장면이 하나예요. 그렇죠. 네. 확실히 팀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젠지 같은 경우에는 와 우리 이거 다 들어가 약간 이런 모습이면은 담원기는 네.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죠. 네.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와 25.8K네요. 칸. 와 진짜 대단합니다. 뭐 돈 차이 자체도 압도적인 게임인데 탑에서 그 피오진 누굽니까? 아 칸이죠. 시작부터 주도권을 잡았고 게임 끝날 때까지 유지했죠. 네. 아래쪽 사고도 결국은 진짜 칸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했습니다. 보시는 팬분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레이브즈가 왜 티어가 높은지도 좀 드러나는 장면인데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잘했죠. 아, 그렇죠. 누구 잡는다고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양쪽 구도를 다 이겼다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쇼메이커 선수의 진짜 저 특패 활용도는 상대 대장군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줬습니다. 네.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그렇죠. 잡히니까. 아 고스도 뭐 네. 도망가는 선수를 잘 커버하고 있고요. 쇼맨은 오늘도 몇 번 죽었나 모르겠네요. 뭐 하루에 일일 일대스 어렵거든요. 쇼맨은 자 칸입니다. 적진영 침입률도 높고 팀 내 데미지 비중도 많이 뽑아냈죠. 네. 자
자, 카니. 자, 이번 오늘의 여섯 번째 매치 아주 자랑스러운 POG로 선정이 됐고요. 아,